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성구님과 허만규님의 수작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수작인지. 김성구님은 추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내오셨고 허만규님은 한 곳의 풍경 사진을 지속적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추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사진을 꾸며서 보낸다. 전부 다 추상적인 작품을 보낸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상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사진이 추상적인 작품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상이라는 제목을 정했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이게 사진도 추상이라는 작품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시중에 많이 볼 수 있다면 추상이라는 제목으로 쓰지 않고 다른 제목을 썼겠죠. 근데 오늘은 뭐 추상이라고 했으니 추상으로 보기로 하고 허만규님의 사진은 야 이건 한 장소를 지속히 찍는 이게 사진가의 위대한 점이죠. 그죠? 무슨 몽골의 어떤 지역의 어떤 아이를 끊임없이 취재, 1년에 한 번씩 취재가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에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 원하는 장소를 제대로 된 사진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찍는다. 그러면 뭐 좋은 사진이 나오죠. 좋은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와 함께 사진집단 1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주제를 하나 가져라. 자신의 주제.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작가 한 분은 부산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로만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분의 주제예요. 제목은 워터프론트.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들 그런 걸 찍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판다. 이게 가장 작가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오늘 추상을 보고 또 허만규님의 풍경사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우리 김성구님의 첫 번째 사진. 자, 여러분 이 패턴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패턴을 구사를 해서 사진을 만들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분도 역시 회색 바탕에다가 사진을 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내시고 임의대로 자기가 흰 바탕에다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이즈는 또 어떤 사이즈인지 이따가 한번 보면 되겠지만. 사이즈도 맞습니까 이거? 네? 사이즈는 제대로 해서 보내셨나요? 아니면 제가 또 다 이걸 또 사이즈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이즈까지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뭐 그런 말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제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유튜브의 영상 자체가 1920, 1080의 영상이에요. 그리고 72dpi. 그 영상에 맞게 제작을 해서 보내시면 제가 두 번, 세 번 손을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사진을 붙이면서 이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다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만드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와 그거는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인 것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진. 어떤 여성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아 사진 좋아요. 이분 사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보내지 않았어. 어쩌면 좋아. 예? 사진은 칭찬해드리고 싶고 해달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탈곡해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성의는 앞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근님은 사진을 참 잘하시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수고는 저를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의 후보 리뷰를 위해서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철구조물인 것 같아요. 철구조물을 찍었습니다. 역시 추상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에 완전히 부응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은.
아, 이 사진 좋아요. 뒤에는 뭡니까? 잘은 모르지만 구름은 아닌 것 같은데 구름을 임의로 따서 붙였나요? 이 작품도 좋아요. 대단히 센스티브해요. 작품도 좋고. 어? 이것도 좋네요. 어떤 문양인지. 예. 전투병의 문양입니까? 알 수 없지만 느낌 같은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죠? 와, 이 작품 좋네요. 이 작품은 해외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품을 추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내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진가의 단순한 사진가의 안목을 넘어서 정말 아티스틱한 아티스트로서의 안목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훌륭한 작품을 대충된 바탕 화면에다 만들어 보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분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찍었을까요? 재주가 있어요. 사진을 참 잘 만드시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본다는 것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화각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추상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올빼미 얼굴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역시 훌륭한 작품이네요. 잘 찍었어요. 잘 만들고. 야, 이건 뭡니까? 베개입니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사진이 사진답게 만들어진 그림. 그죠? 그냥 단순하진 않네요. 이건 참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을 사진답게 만드는, 또 추상적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막게 하는 위력이 있네요. 야, 이 사진은, 오래된 고대의 뭐라 그럽니까? 문양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단히 모던한 것도 잘하시고 클래식한 느낌의 추상작품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도 대단히 잘 찍으세요. 센스가 있으신 분 같아요. 앞으로 김성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작품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제가 서울에서도 강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 내년 초부터 부산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서울도 지속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수업에 청강 오셨다가 수업이 마음에 드시면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그저 뭐 사진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고 전시도 하고 또 자기 작품집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더불어 탈곡 한마디는 반드시 제대로 된 규격의 사진을 보내라.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잡지나 뭐 신문의 원고 마감의 규정을 어긴 것은 싣지를 못해요. 이게 안 실어줍니다. 예? 아니,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기초적인 마인드, 이런 것은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허만규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만규님의 사진 참 재밌어요. 보십시오. 화포천 사계. 화포라고 하는, 화포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찍으십니다. 그죠? 아, 그림 좋죠? 예, 이분은 사진은 참 찍는 거를 즐기고 잘 찍으시는데 후보적 능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후보적만 잘 되었으면. 하늘이 저렇게 열려 있으면 좀 더 저걸 닫아야. 색으로 닫을 수 있거든요. 좀 어둡게 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저 너머에 있는 산으로 갈 텐데 하늘을 너무 열어두셨구나. 그리고 또 이런 사진들은 자기가 찍은 것을 크롭 하셔도 됩니다. 크롭 하셔서 길게 파노라마 형태로 찍으셔도 되고 또 이런 형태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6.17 뭐 이런 정도의 파노라마 사진기로 카메라로 아예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서 촬영을 하고 그걸 스캔 받아서 또 다른 후보정을 해서 작품 대형 작품을 해도 좋죠. 그런 안목이 있는 끈질김이 있는 그런 작품 같아요. 이것도 사진 좋네요. 사람이 사는 모습의 도 보이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인간 세계와 새들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촬영하는 시간대 자체가 빨간 대낮이잖아요. 빨간 대낮에 찍어서 뭐 오리 정도의 모습들은 보기가 좋지만 역시 시간대를 잘못 골랐다.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시간대가 어중간하죠. 역시 이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는 것 역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새벽이면 새벽, 아니면 저녁 무렵이면 저녁 무렵, 그게 햇빛 짱짱에 위에서 직사각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찍어야 할 만한 사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되시면 좋겠어요. 시간,
스튜디오 촬영은 우리가 빛을 옮길 수 있지만 태양 아래서의 촬영은 빛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빛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시간대를 가져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낮에는 좀 쉬었다가 헌팅하고 서로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어떤 그림이 될 거야 예상하고 계시다가 저녁 무렵에 또 사진을 찍든지 또 낮에 헌팅이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가서 물안개가 끼어 있을 때 사진을 찍든지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연출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봅시다. 다음 사진을. 아, 이 사진 참 좋아요. 색깔도 좋고. 앞에 계시는 분이 카메라 삼각대와 카메라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친구들하고 출사 와서 이런 자랑하는 사진 같습니다. 저거는 카메라를 든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사진일 것 같습니다. 야, 참 색깔 좋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사람인데 이 그림에 사람이 왜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사진 좀 밋밋해요. 이 사진은 앞에 있는 사진과 달라서 그죠? 사진 좀 밋밋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연출입니까? 예,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책을 읽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시네요. 예, 무슨 동화책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이쁜 사진입니다. 참 잘 찍으셨어요. 하, 여기서 어김없이 또 카메라를 든 사람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군요. 나 출사 같이 가서 저는 사람 빼야 됩니다. 빨리빨리 지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나가고 난 뒤에 찍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기가 막히게 찍으셨는지 저는 빼시는 게 좋죠. 아니면 일반인이 지나가는 나이 드신 부부가 지나가든지 오든지 그죠? 햇살이 빛내린 같은 게 찍혀서 참 그림이 그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사진 같구나. 그죠? 이야, 이 사진 좋네요. 아, 느낌 좋습니다. 좀 더 포토샵을 잘해서 빛의 느낌들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포토샵의 후보정 능력을 배양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은, 길이 있고, 그쵸? 이거 다 조금 후보정은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후보정을 했더라면 주변부가 좀 어둡든지, 특히 길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해서 강조하든지 하셨을 것 같은데, 밋밋한 상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후보정의 이 즐거움을 잘 아직은 파악을 자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길이 돌아가는 느낌은 좋지만 왼쪽이 오히려 왼쪽이 길 부분이 비어 있는 느낌이 들죠. 새는 떠서 나쁘진 않지만 색깔도 그렇고 사진을 찍기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날씨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의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크롭을 하는 게 사진으로서는 더 좋은 사진이 되지 않을까. 크롭하면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니면 하늘을 손봐야 되는데 손볼 능력에 후보정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크롭하시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후보정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은 마침 인물이 역시 등장하는군요. 어떤 누군가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길이 차라리 안 나오고 밑부분을 크롭 하시는 게 오히려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상 위에보다 밑부분을 크롭 하시는 게 그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저런 식으로 카메라를 든 동료 사진 작가가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허만규 선생님. 네? 좀 비키라고 하든지 좀 비키고 난 뒤에 찍으시든지 안 하시고 사람 냄새 나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아, 이거는 뭡니까? 강아지 풀. 강아지 풀들이 햇살을 받아서 정말 예쁘네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벽지 사진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벽지. 나쁜 뜻으로 산 거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산 거예요. 아, 이런 사진도 조금 밋밋하죠. 그죠? 거기 있는 새들의 등장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이것도 밑부분을 크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부분의 물 부분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크롭하면 그림이 되는구만요. 이것도 어디서 크롭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 사진이라는 게 뭐 입맛대로 잘 안 찍히잖아요. 그죠? 크롭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은 상하를 크롭하고 새에게 너무 눈을 뺏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때문에 하늘을 크롭해도 참 어중간하고 차라리 새를 포기하고 아래 위의 반사 풍경을 그대로 나타내는 듯하게 크롭을 하는 게 오히려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둑한 새벽 푸른 안개 속에서 화포천이 깨어난다. 풀숲 물속 여기저기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소리.
가만히 안개 속을 응시하며 멍때리면 내면의 거울이 리셋된다. 화포처는 내 삶의 쉼터. 그죠? 저분은 사진을 그냥 풍경사진을 찍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풍경사진을 위해서 찍으면서 자기 성찰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완성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대충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진가들은 되게 다 인품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사진가라는 게 좀 개팍스럽잖아요. 저 아티스트라는 게. 근데 그거를 수없이 해나가는 과정이 수행하는 과정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수준이 되면 사람이 넉넉해지고 뭐라 그럴까요? 포용력이 생기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죠. 자기 완성을 위해서도 사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내면의 치료 같은 거를 해본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사진은 그냥 찍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멋진 인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는. 그래서 훌륭한 사진을 찍는 작가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의외로 많죠. 네.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 그냥 좋은 작품을 찍으면서 그와 더불어 훌륭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